자, 하지만 나는 ordinary 정규 수업 과정은 겪었습니다. since 전치사도 돼. 그래서 ing 가능하고요. 학교를 떠난 이유로. 자, since가 이유로면 현재 완료와 쓰인다. 그래서 have been 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해 오고 있었다. 해 오고 있다. 학교를 떠난 이후로 나는 여가 시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수거 외워. At my disposal. At 소유격, disposal. 누구누구 마음대로. disposal. 처분이야, 처분. 나의 처분대로. 내 마음대로야. 내 마음대로 수학을 연구하기 위해서 여가 시간을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conventional, 전통적인 정규 수업을 which, 그 정규 수업은 대학에서 따라와 지는 정규 수업이죠. 따라와 지는 거니까 수동 is followed. 하지만 나는 새 길을 찾고 있습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 나는 특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Divergent series 하면은 뭐라고 써있냐? 이게 수학용어인데. 발산 뭐냐? 옆에. 발산급수? 그래. 발산급수에 대해서 특별한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결과들은 are termed, 일컬어집니다. 지역 수학자들에게 amazing, 놀라운 것으로. amazing이야. 논란이죠. 논란이 아니고. Hardy의 주목을 끌었던 것은 까지가 주어지, what절이 주어니까 단수, was. 수학적 formula 공식이었습니다. 그 편지 안에 that 선행사는 수학 공식이지? 자, 그 수학 공식은요, make sense 말이 되다. 말이 되는 것 같지 않았어. At first 처음에는 그 다음에 upon 또는 on 동작 명사. 또는 ing가 나오면 뭐뭐 하자마자죠. upon 또는 on 동작명사 ing 뭐뭐 하자마자. inspection 조사 동작명사죠. 자, 뭐뭐 하자마자 쭉 불러봐. 우리 많이 했지? 뭐 있어? 순간 뭐 있어? 순간. the 순간 moment 또 minute, instant. 근데 이 뒤에는 뭐가 와? 주어 동사. 그래서 이걸로 바꿔봐. 그러면 주어 뭐죠? 뒤에 주어가 hardy 아니야. 그래서 he 동사 조사하다. inspect, inspect. 과거니까 inspected. 로 고칠 수 있다. 아, 미안, 미안. further, further. 여기 붙여. 이거 부사도 돼, 부사. 그 다음에 또 이거는 뭐로 바꿀 수 있다? as soon as. 또 뒤에 주어 동사. 똑같아요. 이렇게 바꿀 수 있죠? 여기까지. 더 조사하자마자. further 밑에다가 더 멀리가 뭐야? 더 멀리, 더 먼. farther, farther, x. further는 far의 정도 비교급, farther,
거리 비교급이야. 더 조사하자마자 그러나 역접 있다. 문사 할디는 깨달았습니다. 그것이 뭐죠? 편지 속에 있었던 수학 공식이다. 불준이다. 리만 제타 함수라는 극도로 복잡한 수학적 개념의 한 불준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지. 할디는 절대 그것과 같은 것을 before,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빨리 결론을 내렸습니다. 댓이야라고. 그가 수학적 천재를 다루고 있다. 수학적 천재와 얘기하고 있다. 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자, 결론 내린 것보다 그것과 같은 것을 본 적이 없었던 게 먼저죠. 그래서 had seen. 대과거죠. 그냥 다 해버리자 그냥. 쉬우니까. 중간에 한번 쉬려고 했는데 그냥 쉬우니까. 자, 본문 4로 가죠. 인도에서 영국으로 할디는 초대했습니다. 라마 누잔이 영국에 오도록 할거 초대하니까 인바이트가 오형식에 쓰이면 목적격 보호로 투가 온다. 자, where 관계부사 which x in which는 되고 근데 그 영국에서 그들은 함께 일할 수 있었지. 다음 5년 동안 할디는 일했습니다. 라마누잔의 개인 멘토로서. 비록 그두 사람은 아주 다른 성격들을 가졌지만 그들은 함께 잘 연구했습니다. 할디의 guidance, 지도 아래서 라마누잔의 천재성은 마침내 완전히 발전되도록 허용되었지. 허용되었으니까 was allowed. 수동태야. 그는 수학에서 degree, 뭐니? degree, 학위죠. 학위. 학위를 받았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라마누잔이 그리고 로열 소사이어티 왕립협회라고 그 영국의 학문 기관 있어 유명한데 왕립협회의 회원이 되었는데 옆에 봐 그것은요 단지 그렇게 된두 번째 인도 사람이었대. 그의 작품은 여전히 널리 사용됩니다. 아, 미안. 작품이 아니고 연구죠. 그의 연구는 널리 여전히 사용됩니다. 오늘날 어디에서? 통계역학, 컴퓨터과학, 암호 해독에서. 라마누자는 천재였습니다. 마음을 가진 어떤 마음? 더 수학적으로 작동했던 마음.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화에 대한 that 그 대화는 took place 일어났죠. 할디가 병원에 있는 라마누잔을 방문하고 있었을 때 라마누잔의 안 좋은 건강에 대해서 inquiring 물은 후에 할디는 casually 무심코 언급했습니다. 아, mention 뒤에 about 쓰면 안 되는 거 알지? 자, 댓이하를 언급했습니다. 그의 택시 숫자가 1729라는 옆에 봐. 어떤 특별한 의미도 없는 숫자다라고 할디가 말했대. 말한 것보다 택시 번호가 1729였던 게 먼저죠. 그래서 had been이야. 그러나 잠시 동안 생각한 후에 라마누자는 동의하지 않았어. 아니, 그는 말했습니다.
1729라는 숫자는 아주 특별해. 그것은 sum, 합계야. 9와 10의 cubes, 세 제곱이야. 세 제곱의 합이야. 그는 go on to 계속해서 뭐뭐하다야.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that 이하라고요. 그것은 밑에 as well as 밑줄. 자, A as well as B인데 A가 뭐죠? 여기 the sum부터 12까지고요. B가 the first부터 끝까지죠? A 봐봐. 1과 12의 세제곱의 합이다. 무엇뿐만 아니라 뒤에 봐. 첫 번째 숫자뿐만 아니라 나눠질 수 있는 두 개의 다른 숫자들의 세제곱의 합에 의해서 나누어질 수 있는 첫 번째 숫자뿐만 아니라 라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할디는 so that 동그라미, so that 구문, so 대신에 to 안 돼. 너무 stunned, 어리둥절하게 하다. 감정동사, 주어가 사람이니까 ed죠. 너무 어리둥절해서 그는 심지어 대답조차 할 수가 없었죠. 자, 이제 마지막. 죽는 거. 자, 너무 빨리 죽었어요. vegetarian, 채식주의자로서, 라마누자는, 요거, have trouble in ing, 뭐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인생략돼서 바로 ing 나오는 게 중요하다. 혹시 모르니까 trouble 대신에 쓸수 있는 말. 이것도 많이 했지? 자, 어려움 뭐 있어? 어려움. difficulty 써도 되고. problem. 또 어려운 시간. 어려운 시간 할때 어려운이 셋 중에 하나야. hard 또는 difficult 또는 tough 거친 어려운 셋 중에 하나 time 요거 대신 쓸수 있다. trouble 대신에 자, 라마누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하는 데에? proper nutrition, 적절한 영양을 얻는 데에 2차 세계대전 동안 lack of food, 음식 부족 때문에 due to, 이것도 똑같은 말 써봐. 뭐뭐 때문에, 전치사. 무슨 to? owing to. 또 무슨 to? thanks to. 무슨 of? because of. 또 무슨 of? on account. 이거는 of야. 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자, 수거. It be not long before. 왜요? It be not long before. 하면은 곧. soon이야, soon. 곧. 곧 그는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었죠. 1919년 그는 인도로 돌아왔어.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to. 하지만 자, passed away. 죽다, 그쵸? 죽었습니다. 곧그 후에 32살의 나이로 죽었습니다. despite dying young, 어려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라마누자는 have impact on 뭐뭐의 영향을 끼치다.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수학계에. 자, 이제 마지막 최종 결론인데, 요 문장이 이 3과에서 제일 중요하다. yet 뒤에 문장. 자, 가장 중요한 문법이죠? Had it not been for. 자, if로 시작해서. 시작. If it, 뭐야? If it had not been for. 이게 원래지? 뭔 뜻이야? 뭐뭇이 없었다면 이라는 가정법 뭐야? 과거 완료죠. 그래서 if 동그라미 had pp 밑줄 그 다음 뒤에 뭐 나와? 가정법 과거 완료 뒤에 뭐 나와? if 주어 had pp? 우슈쿠마? have pp? 어딨어? 여기 있다. 우슈쿠마 might have pp. 그래서 가정법 과거 완료인데 if가 뭐 됐어? 생략됐지? 자, if가 생략되면 뭐가 튀어나가?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가 튀어나가. 그래서 head가 뿅 튀어나온 거죠? 자, 다 같이 두 글자로 쓰면 없었다면 but for 한 글자로 without까지 외우셔야 돼. 그러나 G.H. 할디가 없었다면 그의 천재성은 절대 인식될 수 없었을 텐데. 오케이, 외워. 당신은 여태껏 어떤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 어떤 사람? 당신에게서 something special, 특별한 것을 봐주었던 띵으로 끝나면 형용사가 뒤에서 꾸며줘. 그래서 special something이 아니고 something special. 모든 사람은 특별한 gift, 재능이다. 재능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살다가 죽죠. 절대 그들의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theirs는 그들의 재능이죠. 당신은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재능 하나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처럼, unlike 안 되고요. 하지만 그것은 단지 의미합니다. 당신이 있은 재능이지. 당신의 재능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아마도 언젠가 당신은 멘토를 가질 겁니다. 어떤 멘토? 당신의 hidden abilities, 숨겨진 능력을 인식해줄. 그리고 얘들아, help는 어디에 걸려? 앞에 you 윌에 걸려? who 윌에 걸려? 뭐 어디에 걸려도 모양은 똑같지만 여기 걸려요. 번호 매겨봐. recognize 1번, help가 2번이야. 여기 걸려. 자, 1번 다시 봐. 당신의 숨겨진 능력을 깨달아주고, 2번, 당신이 그것들을 발달시키도록 도울 멘토를 언젠가 갖게 되겠죠. develop, help의 목적격 보어 to 붙여도 된다. 너무 쉬워요. 오늘 월요일 날 모의고사 팀 나온다. 2840 맞지? 근데 어제 번호가 헷갈려서 책 만드는데 번호가 헷갈려가지고 진짜 브레이크 하느라 너무 늦어가지고.